짜잔. 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맛있는 테이블 공장 테이블에 나왔습니다. 네, 오늘은 제가 떡볶이가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요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떡볶이 10가지 종류를 사다가 다 같이 합쳐가지고 요 대왕 철판 떡볶이를 한번 직접 만들어봤고요. 그리고 떡볶이 하면 빼먹을 수 없는 요 모듬튀김이랑 핫도그 그리고 조그만 조각피자까지 한번 같이 준비해왔습니다. 오늘 떡볶이를 원없이 한번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먹겠습니다. 일단 첫 입은 계란으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. 와, 반숙이라서 완전 부드러워요. 와, 요즘 편의점 떡볶이도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. 아, 맛있다. 아침에서 튀김은 한번 오징어 튀김 먼저 먹어볼게요. 와, 방금 튀겨가지고 엄청 바삭하고 고소한 맛? 까지 섞여나는 것 같아요. 쫄깃쫄깃. 떡볶이 물자다. 너무 좋다. 와우. 너무 맛있어.
핫도그에 이렇게 치즈 감싸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어우. 와, 멋있다. 소스 추가. 한입 피자는 안에 치즈가 듬뿍 들어있네요. 한번 맛봐볼게요. 소시지 피자빵 느낌. 이 남은 떡볶이는 제가 친구들이랑도 나눠 먹고 심심할 때마다 간식으로 좀 먹어가지고 꼭 다 먹도록 할게요. 그럼 오늘도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어 무거워.